그 씩씩하고 당당하게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건다는 건 어디다 두고 왜 난데없이 국민과 야당에게 시비를 털고 있습니까? 어제 상임위에서의 그 원희룡 장관의 만행 우리 전 국민께서 똑똑히 다 지켜보셨습니다. 그리고 양평 이 고속국도 의혹을 제기한 뭐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하여 강득구 의원님 또 전 양평 군수님 등에 대해서 날파리 괴담 세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. 네, 정치 생명이 실종된 원희룡 장관 어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답변을 이어갔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다시 명료하게 확인한 것은 잘 추진되었던 양평 고속도로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일가 땅으로 이유도 없이 휘었다는 것,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를 여전히 아직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원희룡 장관 스스로도 이 상황이 매우 괴롭고 모면하기 어렵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모양인지 자꾸만 나를 탄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수상하죠. 네. 어제 상임위에서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오히려 확신이 든 사안들이 많았습니다. 뭐 그 사안들은 제가 쭉 정리해온 게 있지만 좀 시간 관계상 뭐 기사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백지화했던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백지화를 백지화한 이유도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. 그저 야당 탓만 하고 있죠. 네, 이 모든 상황이 명백하게 대통령 부부 일가의 그 라인으로 하기 위한 억지 궤변처럼 저희는 들렸습니다. 이른바 대안노선이라고 하는 그 라인, 예타 점수가 그 라인으로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기존 점수에서 예타 점수를 얻고 그걸 등에 업고 대안노선이라고 하는 그곳에 스리슬쩍 공사하려고 한 수작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듭니다. 어제 보여줬던 장관의 그 태도들이 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이제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어디서 어떠한 압력을 받아서 왜 도로를 최고 권력자의 땅 쪽으로 휘게 했는지 반드시 밝히고 또 국민께 사죄하십시오. 그것이 그나마 국민께 공직자로서 세금을 받았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께 화를 내 걸었던 그 장관직과 정치, 생명도 어디 빨래 건조대에다 걸어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내어놓으시기를 촉구드립니다.